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오랜만이죠. 예, 정말 오랜만에. 위층으로 찾아보면 되죠. 예, 예, 예. 그렇죠. 아, 좀 멀다. 좀 더 가까워야 돼. 아, 가까워야죠. 서로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걸로, 예. 아, 근데 그림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잘 어울리는 것도 같고. 키도 맞아, 키도. 키도 잘 맞고. 이름도 어울려요, 거붐. 거붐 좋아, 거붐 좋아. 거붐! 거붐 키스도 할 수 있고. 거붐! 자, 너무 웃겨. 하나, 둘, 셋! 둘, 셋! 거미씨 시작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예. 아, 저 설렌 것 같은데. 아, 오. 추후에 예. 추후에, 예. 예. SNS를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G 패밀리 스페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일단 YG 패밀리 정말 이렇게 한 군데서 모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YG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선입견 같은 거를 한번 직접 허심탄회하게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네. 1번. 네. YG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하! 어허! 애매하다. 애매한데. 셉니다. 대성씨. 저 보지 마세요. 사이씨. 정면 보세요, 정면. 대성씨. 정면 보세요, 정면. 사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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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는? 이거 그냥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yes, no입니다. yes, or no. YG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 둘, 셋. no. 오! 거짓으로 갈 거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성씨. 외모에 대한 평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 외모는 봐요. 근데 평점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만 넘으면 외모는 합격. 산다라 씨가 오시게. 산다라 씨는 사실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아, 최고시죠. 근데 YG가 외모를 보나요? 네,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예. 눈웃음, 그리고 되게 귀여운 거를 사장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 네, 귀염성 있는. 네. 아니, 다 눈웃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싸이 씨도 눈웃음이 있잖아요. 싸이 씨. 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눈웃음. 아니, 아, 붐씨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드리블을 하냐. 귀여워. 눈웃음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탑씨. 탑씨가 탑씨. 탑씨가 자, 농담이다. 아니, 카메라 감독님까지 들어갔는데. 카메라 감독님 쑥 들어가고 쑥 빼시네. 싸이씨 전매 특허 YG 이걸로 들어왔다.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구도 이 귀여움에 반하지 않았다. 지금 시청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전매 특허. 자, 시청자분들이 5천만이 보고 있습니다. 자, 5천만이 보고 있습니다. 자, 5천만을 향한 싸이씨. 채널 고정. 눈웃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자, 3, 2, 1, 큐! 야, 그거를 또 살려내시네요. 호흡 좀 하세요. 잘한대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뭐 YG 내에서 서로 아, 나 이 사람의 외모를 좀 부럽다. 탑치 혹시 있을까요? 있을까? 있을까? 아, 부분도 괜찮아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세븐 선배님을 때마다 예. 세월이 지나도 예. 유지할 수 있는 동안 외모. 아~ 어~ 피부가 정말 애기 엉덩이 같은데요. 애기 엉덩이 얼마나 있어? 태양 씨 지금 누구 닮고 싶다는 눈빛을 저한테 막 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싸이 형처럼. 어? 어? 왜? 왜? 충격적인 얘기가. 왜? 왜가 나오고 있는지요? 저를 잡고 있는 이 그 뭐라 이제 강박관념을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먹고 일 끝나면 이제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아, 예, 예.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아이고. 그걸,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싸이 씨의 외모보다는 싸이 씨 위가 부러우신 거예요. 싸이 씨 위를 담고 싶은 게. 범이
씨는 네. 또 누구 닮고 싶은 분 있을까요? 저는 민지. 민지야. 네. 민지? 민지의 나이. 나이. 나이! 그럼 지금 민지가 몇 살인 거죠, 그러면? 저 이제 19살. 고3. 장나죠. 19.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오늘 CLC를 처음 뵀는데, 제가 CLC 닮았다는 소리를 굉장히 하지 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확실한 거죠? 아니 오늘도 메이크업 신경 많이 썼네요? 어 그래서 근데 CLC가 가수신데 예. 개그우먼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 해서 CL은 그런 얘기 처음 들어 같은데 CL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때 그 기분이? 좋겠니? 좋겠니? 네. 어, 네. 자 이제 두 번째 YG는 좀 잘 논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좀 회식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잘 논다라고 이제 많은 원샷이 분들이 계속 들어가네요. 예, 좀 즐길 줄 안다. 자 원샷은 일단 싸이 씨를 비추고 계시고요. 잘 논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YG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싸이 네. 형 오기 전. 와, 이럴 줄 알았어요. 싸이 형 오기 후인데, 예. 저는 이제 오기 후에 들어왔는데도, 예. 솔직히 말해서 YG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놀아요.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예. 싸이 형 때문에 좀, 좀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YG가 10주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10주년 기념 콘서트 뒤에, 뒷풀이 자리에서, 네. 똑같이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장면 묘사까지. 제가 싸이 형입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모두 잔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제가 선창, 여러분들은 후창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젊음에! 우리의 젊음에! 저기 저 뜨거운 태양이! 저기 저 뜨거운 태양이! 라스베가스를 향하고! 라스베가스를 향하고! 저 태백 산맥의 높은 바람이! 저 태백 산맥의 높은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러올 때! 우리를 향해 불러올 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가자! 싸이 형 이걸 하는데 모든 분위기가 와악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아티스트 분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앉으실 타이밍 놓쳤죠? 어떻게 해야지? 앉으실 타이밍 놓쳤죠? 어떻게 해야지? 앉으실 타이밍 놓친 것 같은데? 나 앉을 건데 이제! 네. 싸이 선배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손이 네. 제일 세신 분이 누군가요? 세븐 씨도 세고. 의외네요. 그러니까 세븐 씨는 좀 무서워요. 사실 왜 무섭냐면 왜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븐은 이렇게 주로 생글생글 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항상 생글생글 하고 있어요. 네. 생글생글. 술이라는 게 독하고 쓰고 취하잖아요. 네. 그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생글생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어느 순간 동이 트는 것 같아서 딱 보면 그때도 아직 생글생글 하고 좀 무서워요 약간 계속 생글생글 하다 집에 가 웃는 모습이 계속 네, 잘 안 취하고 그다음에 태양 씨가 예. 센지 아닌지 아직 확인을 잘 못했는데 네. 자꾸 본인이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다 왜요? 그래서 너무 안 취해서 시시해서 안 먹는다 아니 그럼 태양 씨는 취한 적이 전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아, 진짜로요? 거미 누나도 굉장히 주량이 세세요. 아, 거미 씨도. 네. 오순도순 모여갖고 술을 한 잔씩 먹고 있었는데 태양이가 그때도 안 취한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거미 누나도 좀 이렇게 승부욕이 생기셨는지 태양이를 계속 해서 먹이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태양이가 계속 안 취한다고 하더니 그 재떨이가 있었는데 감자탕집이었거든요. 재떨이를 부르스타? 예. 그 위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니까 예,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양 씨 입장에서는 감자탕을 쪼이는 중이었거든요 밥 볶아먹으려고 거미 씨는 기억나는 회식 있으세요? 저는 제가 실수한 사연인데요 예. 지드래곤 씨의 단독 콘서트가 끝나고 네. 뒷풀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항상 클럽을 가게 돼요 모일 때마다 가게 되는데 저희 사장님은 저 코치가 가게 되는데
저희 사장님은. 저 터치가. 야, 터치. 자, 야, 되게 중요한 문제.